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월 7일 1회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일 경마, 토요일 경마 끝났고요. 새해 첫 주 경마 마지막 일요일 경마입니다. 어제 금요일 경마에서 배당 몇 개 잡고 상한가도 좀 때리고 그랬는데, 야, 오늘 토요일 경마가 좀 어렵게 흘러갔어요. 1경주에 10마게임이었죠. 9번 서부특성, 10번 최강타임이 들어왔는데, 복승식 5.3배, 뭐 받치기라서 별로 의미가 없던 그런 경주고요. 과천 5경주 A급 승부에서 아나짜리 하나 놓고 배당이 하나 걸렸죠. 뭐 대가리 이놈저놈 많이 팔렸는데 빨갱이들 한 구멍도 안 빼고 싹 다 꺾고 4번 마 기쁨 함성을 대가리로 놓고 8번 골든 드래곤까지 연결이 되면서 복승식 17.4배, 쌍승식은 37.7배가 나왔습니다. 자, 5경주 승부처였고, 야, 이 8경주 메인이, 메인 한 방짜리 상한가가 아쉽게 1-3착이었어요. 8번 마 성은 크라운을 놓고 때렸는데, 3착. 8번, 6번으로 한방 때렸는데, 6번, 11번, 8번이 들어왔죠. 중간에 11번이 낑겨가지고. 아쉽게요. 상한가 한 방. 뭐 삼복승은 뭐 한 22배 붙여왔는데요. 아쉬웠습니다. 바로 다음 9경주, 뭐 저배당이지만 3창까지 싹 한 방으로 붙여 먹었죠. 5번 원평리스트, 6번 블루레몬, 5번 6번. 거기에 같은 김용재 마주 거 9번 마 원평 퀸을 삼복승에 붙이면서 3상승에. 쌍복식 뭐 한 4점 몇 배인가요? 5번, 6번이 4점 몇 배 한 방에 3복승이 11배, 11.7배, 3쌍승은 39.0배가 나왔습니다. 뭐 쌍복, 3복 돌돌마리로 먹었고요. 바로 다음 10경주도 연타로 2번 슈퍼블레이드가 대가리가 팔렸죠. 자, 우리 대가리는 5번 마 원더풀 인디였습니다. 아, 4번 마 파이어파워죠. 파이어파워. 4번 파이어파워를 놓고 5번 마 원더풀 인디. 4번 5번 한 방으로 2번 스포블레이드를 뒤로 돌려놓고 배당이 나중에 많이 빠졌습니다. 복승식 6.5배, 쌍승식은 13.4배가 나왔죠. 3복승은 뭐 대길이었어요. 3.7배. 마지막 경주도 이거 마지막 메인 한 방, 이 상한가가. 야, 그 4번 러블리케이가 인기 대가리 팔렸죠. 완전히 꺾었어요. 완전히 꺾고, 5번 벌말 대장을 놓고, 이 아나짜리 1번 마 장산 미사일 한 방을 노려가지고 메인 한 방 갔는데, 5번 1번 주력 한 방, 한 20배짜리 주력이었죠. 야, 무슨 오가 뒤집니다. 1번 장산미사일은 대가리까지 와줬는데. 자, 이런 게 좀 맥이 좀 빠져요. 메인 한방 제대로 보긴 봤는데 달러박스 대가리가 부러져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았던 마지막 경주였습니다. 자, 아무튼 토요일 경마 좀 아쉬움이 남았고요. 자, 오늘 일요일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과천 2, 4, 8, 10, 11, 부산은 1, 4, 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4경주, 10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계좌 입금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 주시고요. 역시나 조철 스타일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을 드리면서 자, 빨리 출발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요. 자, 과천 이경주의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들어갑니다. 오늘 과천 경마는요, 좀 안정적으로 대가리가 보이는 경주가 좀 많아요. 오늘 토요일 경마는 좀 대가리가 거의 없었죠. 거의 딸라박스였는데. 역시나 많이 터졌고. 오늘 일요일 경마는 좀 따박따박. 과천 경마는 좀 많이 찍어 먹는 하루가 될것 같고요. 부산 경마는 좀 배당을 좀 노려보는 그런 경주들입니다. 자, 이경주입니다. 육군 1300 별정 A형. 강축이 있습니다. 1번 게이트 최적의 조건을 만난 1번 마더선 파이터. 데뷔 이제 4전째를 맞는데, 4전째를 맞는데, 걸음이 늘고 있죠? 걸음이 늘고 있고, 약한 상대 만났고, 1번 게이트고, 조철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잿떨인데, 자, 그래도 여기서는 뭐, 실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낙마하지 않으면, 대가리 인정해야 되는 1번 더선 파이터. 요 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 방,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 오늘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승부처의 핵심은 아마도 현장에서 이 4번 마 퍼스트슈. 자, 조인건이가 타고 있는데요. 얘가 아마 최저배당으로 팔려 나갈 것 같습니다. 4번 퍼스트슈. 직전 경주에는 앞선 전개가 상당히 최적 전개로 잘 됐어요. 선행 비슷하게 아주 편한 전개로 가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 경주에 이게 과인기로 좀 보인다. 요놈을 이기러 갈한 놈, 그놈을 찍어 먹기로 노리는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뭐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자, 잿떨이 1번 마더썬 파이터를 놓고 한방 찍어 먹기 아나짜리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가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예측권 10장 짭짤한 배당으로요. 자, 4번 퍼스트슈는 뒤로 돌려놓고 요거 요거 짭짤한 배당 나오는 아나짜리 요놈에다가 한방 깔끔하게 찍어먹기 승부 한방 볼 테니까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2경주였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 4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국산 5군 1200으로 열리는 암말 경주입니다. 자, 8마리 단초랑 경주인데, 요것도 먹을 콩이 있어요. 자, 요거 예측권 20장 제가 한방 때리자. 자, 3번마 풍은지마입니다. 풍은지마. 직전 경주엔 뭐, 과천시장배, 걸작원하고 이클립스베리. 제가 걸작원을 대가리로 놓고, 멋지게, 대상 경주 한 방으로 여러분들께 상한가를 때려드렸던 아주 기분 좋았던 그런 경주였죠. 과천시장배 여러분들 생각나실 겁니다. 9번 마 걸작원 2역기수 아나짜리 대가리 놓고 이클립스베리 한 방으로 메인 승부 한 방으로 상한가 때려 먹었던 경주. 뭐, 해당 경주는 뭐, 그래도 거기서도 꽤 팔렸어요. 근데 인기 꼴찌였죠? 아, 성적은 꼴찌죠. 인기는 5위까지 팔렸었는데. 자, 풍은지마. 요것도 약한 상대 만나가지고, 이 정도 편성에서는 요것도 문세영이.
대가리는 웃는데 별로 하자 없어 보입니다. 자, 문제는 3번 풍은지마를 놓고 대가리기 때문에, 자, 메인 승부를 어떻게 때려먹느냐? 이거는 고배당 노리는 승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요런 거는 포인트가 뭡니까? 막건 압축이에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꺾어야 된다. 그죠?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꺾어야 된다. 자, 요거를 다 꺾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20장을 들어가는데요. 3번 풍은지마를 놓고 요거는 딱두 방입니다.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인데요. 이놈 저놈이 많이 팔려주기 때문에 두 방으로 압축을 하면 충분히, 혹시나 주력이 삑사리가 나도 받치기로도 손해는 안 보는 두근형으로 승부를 봅니다. 딱 온리 두 방. 단통은 아닌 것 같아요. 단통은 아닌 것 같고, 자, 딱두방둘 중에 한 놈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승부는 4경주인데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대가리 놓고 두 방,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적중은 필수고 주력으로 걸리면 상한가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세 번째가 이제 8경주 갑니다. 8경주. 자, 부산 4군이고요. 1400 핸디캡 레이팅 50. 역시나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오늘 찍어먹기가 4개고 마지막 게 아마 달러박스 같은데요. 자, 3번마 나이스 타임이죠. 자, 문세영 기수 부담 중량도 올라갔지만 뭐 김동수가 타고도 3연승을 때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나이스 타임. 직전 경주는 상대가 좀 셌습니다. 한강 클래스. 상대가 셌어요. 3번만 나이스 타임. 뭐, 인기 4위 팔리고 오착을 했는데, 브리더스, 대회였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들이 셌다. 그래도 뭐, 나름대로 선전을 했어요. 김동수가 타고도 3연타를 때린 말. 동수가 타고 3연타 때리기 힘들죠? 그냥, 오버 애널라이즈 자마. 그냥 대가리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박남성 맞을 거.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문제 없다. 바로 이제 3군 때 올라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자, 3번마, 나이스 타임을 대가리로 놓고, 이것도 후차권 어렵지 않은 그런 경주입니다. 구멍수 압축만이 문제인 그런 경주인데요. 자, 3번 나이스 타임을 놓고 오늘 세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 자, 요것도 역시나 불안한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싹 잡아 꺾고, 3번 나이스 타임을 놓고요. 구멍수 압축을 해서, 요거 현장에서 분위기 좋으면 단통 두놈 땡땡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직전에 아쉬웠던 놈, 직전에 아쉬웠던 놈, 한 놈. 현장에서 별 이상 없으면 요거 그냥 두놈 땡땡으로 갈길 수도 있고요. 무리하지 않으면 때리고 받치기 잘해야 두 방이면은 요것도 족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3번만 나이스 타임은 왔고, 후차권만 고르면 되는데, 불안한 인기만 싹 잡아 뽑고 들어가는, 자, 오늘 후반부, 세 번째 승부처죠? 8경주, 나이스 타임을 놓고 찍어 먹기 들어간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메인 승부 10경주와 11경주 두 개. 자, 내일 후반부 10, 11이 메인이잖아요. 제발 초반부에 막 무리해가지고 후반부 되기도 전에 오링돼 갖고 그런 배팅은 꼭 자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후반부 두 개. 진짜로 해볼 만하니까요. 자금 조절 잘 해주시고. 자, 이제 10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한방 때리는데요. 그래도 대충 제가 요거는 오랜만에 오늘 1호 경마 중에 달러박스 승부가 들어가는데 이 5번마 SI 코코예요. SI 코코. 10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승부. 장학금 한번 갑시다, 요거. 장학금 한번 또 걸렸어요. 이 5번마 SI 코코가 대가리로 팔리잖아요. 그죠? 선행을 편하게 가면 되는데. 4번마 우아룡 미친 척하고 앞에서 쑤셔낼 수도 있고요. 7번마 에이펙스 또이 2역 기수가 빨라요. 4번, 5번, 7번 거기에 9번마 파이팅 대리도 빠르다. 외곽에 11번마 글로벌 파워도 빠르다. 아주 선행 마필들이 득을득을합니다. 그런데 얘가 대가리가 팔린다. 이게 그래서 군침이 땡깁니다. 자, 5번마 SI 코코 와도 후착이다. 결론은 조철이 놓고 때리는 요놈이 선취입 전개가 가능한 요놈을 놓고 앞에도 가고 따라도 가고 붙어도 가고 선취입 전개가 자유로운 요놈이 대가리다. 뭐 5번마 SI 코코도 가져가지만 5번마 SI 코코가 부러지는 배당까지 다 챙겨갈 수가 있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달러박스 상한가 놀이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후반부 10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달러박스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자, 2등급 1600이고요. 레이팅 80점까지 열리는 마지막 11경주. 자, 요것도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 세 번째 메인. 야, 요거 깔끔하게 벤츠한 데 가는 그런 경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요번 경주도 역시나 3번마 참 좋은 친구가 대가리입니다. 자, 이 3번마 참 좋은 친구. 직전 경주에 참잘 풀렸어요. 그래도 이빠이 조지고 3착이죠. 장산 포이즌한테 깨져가지고 라스트 펀치 장산 포이즌 우리가 맞춰 먹었던 경주 아닙니까? 참 좋은 친구가 마지막 한 발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바람도 엄청 불었어요. 태조기 타고. 자, 요번 경주 얘가 또 강하게 한 자리 대가리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저는 3번마 참 좋은 친구를 좀 뒤로 돌려놓을 수 있는 기본 능력 가장 센 놈. 기본 능력 가장 센 놈은 요 놈이다. 참 좋은 친구는 와봐야 후착 방어다.
주력 한 방은 한 20배 정도 배당을 봅니다. 주력 한방 20배. 20배 정도 배당을 보고 완장으로 지지고요. 3번마 참 좋은 친구는 바치는 마번으로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거 세 번째 메인 오늘 토요 경마 좀 고생하신 분들 오늘 일요 경마에서는 먹는 재미도 있고 돈 챙기는 재미도 있고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자, 오늘은 좀더 많은 적중과 많은 환수가 분명히 나올 거다. 자, 과천 경마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심어드리면서 자, 과천 경마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부산 경마가 제가 배당을 다 노린다 그랬죠? 오늘 부산 경마 뭐 하나 잡아낼 겁니다 아마 세 경주가 다 아마 깔라박스로 제가 잡아놓은 것 같은데 해당 요청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 깔라박스로 잡아놓은 것 같은데 자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적중이 잘 나옵니다 자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 부산 1경주입니다.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첫 번째 부산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자, 요 위에 보시면 2번 레인보우 로드인데요. 마명은 참 이쁘네요. 레인보우 로드. 무지개 길이라. 직전경주. 뭐 얘는 3전 동안 2착 한번 3착 한번 했는데, 진짜 기수들이 잘 타냈어요. 세번 모두. 데뷔전도. 그렇고, 박재희 기수가 2착했죠. 뭐, 그전 경주도 상대가 좀 세서 그렇지, 조윤희가 잘 탔고. 잘 타다 보니까, 직전 경주는 인기 대가리 팔렸는데, 앞에 잘 붙어가다가, 한 끝발, 짧았다. 경주거리가 줄었느냐? 똑같아요. 1400 동거리입니다. 아직까지 얘가 1400에서는 조금 걸음이 좀더 늘어야 될것 같은데. 그냥 뭐,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팔렸어. 좀 아쉽게 3착이야. 그냥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죠. 이거 그냥 남들이 인기 대가리 잡아놓는다고 얘 놓고 가면 후회할 경우가 더 많이 생기겠다. 자, 1번 블랙 펠컨. 마체가 좀, 왜소한 게 흠인데. 430. 키로대죠? 430. 그래도 뭐 근성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정도윤이 1번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자, 1번 블랙 펠컨이 있고 또 3번 브루크 킹맨. 자, 요놈도 기록은 뭐 형편없는 기록이었지만 직전 경주에 배당을 내면서 들어왔던 브루크 킹맨 직전 경주 마냥 꼭 참고 있다가 늘어난 경주거리 1400 가능권에 있는 아나짜리 1번 블랙 펠컨 3번 브루크 킹맨 자, 또 하나는 7번 플라잉 다이아죠. 7번 플라잉 다이아. 서승훈이에서 박재희 기수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요번 경주 7번 플라잉 다이아. 직전에 좀 아쉬운 경주 전개가 있었고요.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는 With distinction 자마 박제희 기수로 다시 바꿔놓고 요거는 박제희가 한번 해결을 해야죠. 인기 1위 인기 3위 팔리고 다 부러졌는데 자, 요번에 직전에 걸음이 이제 좀 올라왔습니다. 서승훈이가 타면서 7번 마 플라잉 다이아가 있고 자, 또 하나 8번 마 발할라 선행이죠 선행 외곽 게이팅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 선행으로 갖다 쐈는데요. 아낄 이유 없죠. 진겸이 뭐 이종훈 마주 한번 태워줄 때 잘 타야죠. 대표 마주죠. 1조 발할라 선행으로 쏠 수 있는 놈이고 자 마지막으로 외곽으로 밀려있긴 합니다만은 11번 마 영광의 프린스도 직전 경주 타듯이 외곽 선입으로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2번 마 레인보우 로드를 때려잡으러 갈 아나짜리들이 드글드글한 경주다 말씀을 드렸어요. 1번 블랙 펠컨 3번 브로크 킹맨 7번 플라잉 다이아 8번 바랄라 11번 영광의 프린스 자 이런 다섯 마리가 드글드글 입상권 대가리권 다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중에 한 놈 조철이 딱 째고 있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부산경마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예측권 10장 아마 2번 마 레인보우 로드는 현장에서 꺾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조철에 달러박스 놓고 배당을 노리는 경주 1경주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시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아마 선물을 드릴 것 같아요. 부산 1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부산 메인이 부산 4경주하고 5경주인데요. 부산 4경주 자 부산 4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핸디캡 1경주랑 똑같아요. 1경주랑 이것도 제가 요 위에 최근 끝걸음에 여력이 없다 미러클원 3번마 미러클원이라는 마필이 또 꺼벅꺼벅 대가리로 팔리고 있어요. 박재희 박재희가 오늘 욕 좀 먹겠는데요. 3번 미러클원 이 미러클원도 아까 레인보우 로드하고 마찬가지로 1경주 전부 경주들이 최적정계로 잘 풀려갖고 왔던 그런 결과들이에요. 입상을 했을 때도 있고 부러졌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특히나 직전 경주는 뭐 발주가 조금 늦기는 했고 했습니다만은 끈끈하게 4착으로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기본 담화로. 하지만 이렇게 대가리로 팔릴 만큼 그런 능력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부산경마 오늘 첫 번째 메인 상한가 한방 때리라고 하는데요. 이번 경주는 중고배당을 노리는 중고배당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3번마 미러클원이 대가리 팔리지만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요것도 터질 마필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3번마 미러클 원은 와봐야 후착이고 받치기고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에 두 방 배당짜리들이 있기 때문에 요쪽으로 중배당 고배당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습니다. 부산 4경주도 아주 멋쟁이 배당이 아마 꿀배당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4경주 메인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산 4경주에 이어서
부산 오경주 역시나 달러박스. 오늘 부산은 1경주, 4경주, 5경주 전부 달러박스 승부로 쇼부를 봅니다. 국산 4군 14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4번마 퍼펙트 액션 경남 도민일보배에서 준우승을 차지했었죠. 자, 4번 퍼펙트 액션. 제가 요 위에 경남 도민일보배에서 2차 그랬는데 그냥 믿어 말어 이러고 레이스 포인트를 써놨죠. 다 의미가 있는 얘기죠. 왜 써놨겠어요? 자, 이 백두의 꿈을 빼고는요, 나머지는 다 4군에서 입상을 담보할 만큼 센 놈들은 별로 없었다. 그런데 대상 경주에서 준우승을 했다고 얘가 왕대가리가 팔립니다. 얘가 왕대가리가 팔립니다. 저는 충분히 부러질 수 있다. 우리 조철의 예상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조철의 문자, ARS 함께 해주시는 분들, 조철이 불안하다고 말씀드리는 인기 대가리, 조철이 꺾는 인기마, 꺾어질 확률이 더 많죠, 계속. 저 새끼가 꺾었는데 이게 왜 와? 꺾었던 말이 들어와서 못 먹는 것보다 다른 놈 어떤 놈이 고추장을 뿌려서 못 먹을 경우가 더 많았죠. 꺾은 놈은 분명히 꺾어진 경우가 더 많았을 겁니다. 자, 그만큼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남들이 다 이렇게 인기 1위 보고 있는데 혼자 미친놈도 아니고 얘 불안하다. 인기 1위로 팔린다는 거는 많은 예상가들이 얘를 대가리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 1위예요. 그럼 나도 아이고 그냥 이런 거에 편승해서 뭐 틀리고 틀리고 말지 딴 놈들 다 똑같이 봤는데. 그럴 거면은 조철이 예상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그잖아요. 조철한테 뭔가 하나라도 기대를 하고 조철이 꺾는 거 이유가 있으니까 꺾는 거고 놓고 때리는 거 이유가 있으니까 보는 거고 조철과 함께 해주시는 팬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이에요. 두 번째 메인. 자,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마무리 상한가 잘 부산권은 3개 올 달러박스인데요. 4번 퍼펙트 액션. 얘 정도는 이길 놈 두 마리. 이거 아마 얘네들 둘이도 현장에서 큰 배당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마 많아봐야 한 10배에서 15배 사이 요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대가리를 꺾고 요렇게 한 방도 한 10배, 15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먹는 건 먹어야죠. 그죠? 자, 4번마 퍼펙트 액션을 뒤로 돌려놓고 완장으로 조철 스타일로 중배당 한 방 갖다 꽂아 드릴 테니까 자, 부산 오경주 현장 예상 메인 승부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호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같이 가봤는데요. 과천 248-10-11 부산 145 과천은 4경주 10경주 11경주 부산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예고를 드리고 계좌이체로 문자 신청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하루 전에 자 요 영상 끝나면 바로 입금하고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내일 멋진 예상, 진짜 멋진 예상 아주 묵직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께 한 구라 꼭 안겨드리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